오세요송 가사 좀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는 찬양을 먼저 좀 한 곡 배우고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눈 밝기사하고 주님께서라는 새 찬양을 배울 건데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밝기사 주께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밝기사 나의 눈 밝기사 주께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례케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귀하신 어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밝히사 얻을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찬양 좋죠? 네. 이 찬양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눈 밝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눈 밝히사 주 그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백해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밝히사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백해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밝히사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에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빠른 찬양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증인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
하나님 사랑 난 나를 옮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머리가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남자 랩런트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나 하나님 자녀 나 랩런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모든 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생이 주여 그날의 기적의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 구석에서 이 땅 구석 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손 드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풍성한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정말 실행하고 완전 소통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전통을 확립하고 개혁을 통해 부흥의 자랑거리가 있는 청년이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며, 정말 오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 능력,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종교를 가진 청년이 아니고 복음 가진 청년으로, 또 복음 알고 누리는 청년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가운데서 정말로 700명의 영적 군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정말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쾌할 헌신할 그 200명의 사역자를 붙여주시며, 이제 수도권 가운데서 영적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할 아버지 200군데의 그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수도권 가운데서 말씀운동과 전도운동, 아버지 청년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이 영적 사역을 목표로 이제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영적 요단이 제거지고 제거되어지고, 예배 가운데서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부실함과 염려들이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영력, 가신 천장마다 갈급한자, 충성자, 사명자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일선포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깨우치며 마음을 변화시키며, 이 말씀 붙잡은 모든 청년들이 예배 이후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도우신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들마다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두 명의 자녀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또 귀하게 세워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임원단과 순장과 지역장과 순수기 모든 우리 직장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정말로 헌신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헌쾌한 헌신을 통하여서 참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올 한 해 이 직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지는 귀한 응답의 그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청년의 행사가 많습니다. 다음 주 연합 예배가 있고,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이 청년회가 참 교회 가운데서 소통의 모델이 되어지는 청년회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금나 테레비와 선거다 통하여서 250명, 300명의 이 청년회 모여서 이 청년회가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나가는 청년임을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청년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의 참모습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세계의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성년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참 응답을, 참 비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전 세계가 나의 영적 교금을 알고 정말로 선교가 선교에 소통하는 기회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최고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들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미션 실현의 그 현장을 살아가는 귀한 일주일의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 우리 간증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혁거 청년이 네, 팀합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은혜를 또 받고 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혁거 청년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IT 서비스 그룹을 섬기고 있는 83년생 박혁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무슨 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 간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이제 팀합숙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훈련이라는 거를 왜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팀합숙 훈련을 이번 설날에 갔다 왔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듣고 접하지만 그 저희가 그 한 사람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그 우리가 와닿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 개개인마다 다 모르겠어요. 뭐 진짜 한 100명을 만나보면은 100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자신의 생각이 있고 다 경험이 있다는 건데 거기서 뭐냐 훈련 같은 걸 받게 되면은 뭔가 좀 다른 개념의 그런 것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좀 더 순수한 그리스도에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다가 계속 자판기 커피만 마시다가 이제 원두 커피를 이렇게 마신다는 그런 맛, 그런 맛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뭐랄까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꼭 훈련이 있으시면 꼭 받으시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조금씩 점점 그리스도 깊이가 좀 많이 누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팀합숙을 갈 정도라면 사실은 명절을 포기하고 갈 정도라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이 앞에 서서 청년들한테 가슴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사실은 훈련입니다. 왜 간증을 시키냐?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이런 사역하고 있는 거 말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자리를 많이 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합시다. 이거 다 아나요? 알지요? 나만 아나요? 왔구나. 우리 가사를 생각해서 하나님 이 가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가슴 안아 이 문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오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를 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행복하지요? 나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는 대로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구석구석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힘을 얻는 귀한 달 되길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오늘 제목은요,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슴을 모아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간표를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은 언제든지 오는데 이상하지요? 그 응답이 내 것인지 모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는 것이 지금 거의 400명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옆에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면 기쁨이 생겨지고 누구든지 오라 그러고 싶고 이곳에 오면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싶고 이것을 뭐라 말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찬양하면서 손을 들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앞에 나와봐야 돼. 저는 찬양 인도자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 저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의 가슴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성구성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요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일지 몰라도 우리는 청년입니다. 같이 모이시는데 같이 항상 돌아보시고 누구 안 왔는지 같이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 뭐죠? 미션을 실현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말씀을 따라가라. 자, 강단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는데요. 그래, 말씀 따라가야지. 미션을 실현해야지. 점점점 내 말씀을 따라가는 주체를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미션을 실현하라 이런 답을 받고도요.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지? 그래서 뭘 따라가라는 말이지? 그래서 왜 이 목사님이 설교 다 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많았어요. 강단은 지금 강단을 쫓아가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강단에서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그럼 미션을 실현하라 그러는데 나의 미션은 뭡니까? 맞아요. 그걸 뭘로 잡아라? 강단에서 미션을 실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뭐 해라? 점검해라. 그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자기 소통을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너는 누구다? 구원받은 자다. 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낙이 타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네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뭐 누리면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답이 안 내려지면 오늘 왔고 은혜를 받고 갔는데 똑같은 문제 속에 똑같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강단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는 그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니까 강단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했으니까 그 강단을 믿고 그 강단의 힘으로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요단은 갈라질 거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답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두 번째 우리한테 질문을 가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합니까? 네가 믿는 너의 그리스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처럼 호산나,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분이 하고 외쳤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경제력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나의 인간관계에 특별히 연애관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라고 사실은 뭐 한 거예요? 낙이 타고 오신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 아빠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그리스도는 뭐냐? 네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는 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같이 아멘하는 그리스도 말고 나 개인에게 지금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접근되어져 있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에게 레마를 던지고 있냐? 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문이야.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어가지고 답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뭔가 깨달았다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분명한 뭔가는 있는데 그 실체는 나한테 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이 외치는 호산나 말고 내가 호산나 외쳐야 되는 이유를 뭐 해라? 발견하라. 이번 주에 그 발견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믿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다면 네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데 너의 염려와 두려움은 뭐냐? 네가 왜 도전하지 못하냐? 네가 왜 주저앉아 있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되어졌을 때 각자의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로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자기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시키면 해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뭘 들려주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사실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나의 현장이 아니었다니까 오직 나 하나 살기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보니까요. 맞아. 나는 끝났는데 그러면 나는 이 직장에 왜 와 있지? 나는 끝났는데 나는 이 가정에 왜 와 있지? 나는 다 해결한 받았는데 나는 지금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인다? 그것을 미션이라 한다. 여러분 괜히 사람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미치셔서 여러분은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사실요 그렇게 질문한 적 많아요. 하나님 혹시 나를 지을 때 도르신 거 아니면 조금 주무셨나요? 아니요, 왜 하필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똑똑하고 이 정도로 잘생겼는데 왜 하필 가문의 배경이 이렇습니까? 막 이런,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원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강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가장 약한 것이 변해서 강하여졌을 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변해져서 무엇인가의 자리를 잡고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겠냐. 네가 노력해서 될 거였다면, 네가 조금 해서 될 거였다면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겠냐. 아, 그 답이 내려지는데요. 나의 가난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무능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무식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개인으로 따지면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귀히 쓰셨어요.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내가 높여질 때는 반드시 떨어질 걸 두려워하는데요. 내가 원래 자리가 아닌데, 내가 원래 저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자리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을 찬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그래야 미션이 나와져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셔야지 뭘 세운다?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가 뭡니까? 우리 한번 진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저쪽이 흑음이 있구나. 하나님 믿습니까? 거기만. 나 부끄럽네. 대답도 안 해줘. 자,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인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될 때마다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의 무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자꾸 그 눈길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진짜 믿냐?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하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믿냐? 그것이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너의 하는 모든 일은 기념비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니까. 그래서요, 이 기념비를 가진 체험하는 청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념비를 가질 수 있냐?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그래서 남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좋은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와서 아멘으로 타답하는 그 아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때문에 뒤에 서 있으면 잠깐 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왜요? 졸음을 쫓는 최고의 방법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졸리는구나. 체험하세요. 하나님 체험하시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돌이켜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뭘 체험하라? 구원의 감격.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갖고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의 뜨거운 눈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면 슬프지 않습니까? 잘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상기를 계속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면 됩니다. 마음속에다 슬퍼지면 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자매들한테 항상 말하죠. 남자들은 밝은 여자 좋아합니다. 아, 이, 결혼했어요. 맞아요. 나만 그런가? 밝은 여자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흘리고 다니세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 그 정도로 즐거워야 돼.
한번 막 하는데 6개월 정도를 차를 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엇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겟세마네 아니 뭐죠?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스도 딱 한 번 만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이요. 그를 전도자로서 살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체험해야 됩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기도응답이 되어진다.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뭘 혼자 도망갔어 광야로. 그곳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고 혼자 탁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찾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와 떨어져 있는 여러분 혼자만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곱에게. 네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 그래요? 진짜 나 거부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뭐 까짓 거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요딴 식의 대화를 했다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 혼자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거부되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는데 이 야곱은 잠 깨서 한다는 소리가 기름 부으면 이렇게 제사처럼 물 부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요딴 식의 대화를 했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그 정도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 해줬어요? 안 싸워도 돼요.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싸워줬어요. 무엇 때문에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지 않냐? 네가 나를 지금 붙들고 싶지 않냐? 그 붙들린 마음을 안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들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축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뭘 세울 수 있다? 기념비 세울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체험해야 됩니까? 기도응답을 주시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증거로 요단을 가른 겁니다. 요단을 가르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요. 만나를 내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요단을 가르는 거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희한한 뭐가 있냐? 힘이 생겨.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가장 답게 만드는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 스스로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뭐가 약하냐면 자긍심,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앞에 못 나섭니다. 앞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요 나를 이렇게 제가 숨겨졌던 달란트도 나오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막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야. 난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또 지자랑이다.
아멘을 줘서 고마워. 회장밖에 없다. 여기서 웃으면 무슨 웃음인가? 여러분 이상했다니까. 저는 저를 잘생겨봤다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볼 때마다 아쉽고 볼 때마다 거지 같고. 근데 복음 받으니까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상한 힘이 있죠?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이거. 네. 여러분에게 각자 독특한 힘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각 곳에서 힘을 내게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야 뭐 할 수 있다? 기념비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기념비를 나를 통해서 체험을 주고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뭘 위해서 세우라 말했냐? 뭐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뭐가 기억되도록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억되도록.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요 약한 눈에 나에게 똑같이 기능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 다른 2%가 사람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줄이고 하거든요. 그 2%는 누구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앉아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장애물이란 장애물은 모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요? 사명을 기억하는. 내가 너한테 왜 이것을 주었냐?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가 되라? 표징으로서 기억해라. 아니면 우리는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질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밤새 뭘 할 때마다 기억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기억이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재수를 하고 시험을 떨어졌어요. 나는 우리 집에 귀남이었거든요. 여러분 귀남이 아십니까? 귀남이. 우리 누나는 후남이었어요. 나는 귀남이. 우리 엄마는 나만 좋아해. 나만 봐. 호르몬이셨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나만 편애하셨어요. 나한테 얼마나 기대냐. 걔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최근 똑똑하고 잘생겼거든. 막내 빼고. 우리 막내는 더 잘생겼어요. 이번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막 믿어주는데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뛰어내려 봤었어요? 저는 뛰어내려 봤어요. 엉덩이 살이 많아서 살았어요.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런데 너무 비참해서 기도원에 가서요. 내 수련회도 아닌데 고등부 수련회에 쫓아가서 앉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는 재수하면서도 교사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는 복음도 몰랐고 열심히 단주를 했기 때문에
유도 정말 정말 대단한 신앙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쪽팔려서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그 자괴감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장남이라는 것도 버겁고 귀남이라는 것도 버겁고 엄마의 기대도 버겁고 내가 그나마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도 버겁고 내가 어떻게 나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딱 무릎 꿇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영음을 들려주었어요. 나한테 영원히 기억되도록 귀 속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세포 속에 마음을 심었어요. 하나님, 경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 한마디. 여러분, 귀로 들리지 않는 세포로 들리는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서요.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곳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서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일주일 만에 바뀌는데 동생이 시험할 정도로. 그 전까지 악랄한 독기 있는 근성 있는 놈이었거든요. 근데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사람이 바뀌었다니까. 그 전주에 했던 것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바뀌어졌다니까.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면 오늘도 사람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요, 나의 기억에 담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여러분 속에 기억되기 위해서 언제나 돌아가면 예수가 나와 만나주고 있고 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억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냐? 그 기억이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께서요,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보여줄 만한 뭘 주겠다. 하나님의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 후대들이 볼만한 증거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야 멋있다 할 만큼, 제가 6학년들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좀 멘토 될 만한 사람들 한 12명을 데리고 좀 찾아보려고 막 찾았어요. 기업체라는 곳을 가보고 교육을 싶은데 기업체 CEO가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그 가슴을 아십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없어. 유 목사님이 지금도 하늘 치면서 말하는 거, 렘넌트 중에 누군가는 일어나라. 복음이 복음되었다는 건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일어나라. 그런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요. 하나님, 내 위치에서 내가 내 후배에게 복음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떻게 능력으로 인정받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념비 가진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청년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청년이라 하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여러분이 아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에 갈 거예요. 네. 자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무엇을 전달해라? 복음이 복음됨을 전달해라. 그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한 손엔 주의 복음 들고 한 손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복음의 복음됨을 설명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서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그거 보여줘라. 그것이요, 후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에 네가 일생 말씀 따라가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말할 정도로
응답받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기념비를 세웠더니 뭐가 됐어요? 그 시대에 듣지 못한 불신자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누가 떨어요? 흑암은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가서 흑암을 꺾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가 스스로 떨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 너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요, 뭐라고 2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장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족이 이 시대가 여러분의 기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라고요? 아, 맞아요. 어쩔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아, 세우라면 세우시면 됩니다. 아이, 목사님, 나도 세우고 싶지요. 맞아요. 세우고 싶지요. 안 되지요.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안 된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뭐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삼원우를 회복해라.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울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나를, 내 걸 놓는 거예요. 내 걸. 내 걸 놓을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뭡니까? 내가 놓아진다고 내가 놓아집니까? 안 놓아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이번 주 강단을 매일, 지금 그 뭘 하면서, 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적어놓고 그것을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삼오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삼오늘이 되어지면요,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이키고 있는가?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현장을 누구와? 하나님과 공유하세요. 하나님 내 현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시기도 정시기도라 해요. 내 삶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외쳐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현장에서 그 현장을 누구와? 하나님과 공유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공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가 가진 것 말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네가 정말 나의 능력을 원하면 그 믿음 때문에 네 걸 내려놓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번 주가요, 기념비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지시고 가세요.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거다.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까. 그래서요,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경제를 내려놨습니다. 왜 직장 내려놓는 게 경제 내려놓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돈 내려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쓰던 버릇이 있어. 야, 퇴직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은행이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아, 은행은 여기 우리 금융팀들, 우리 교육자들 좀 불쌍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요,
쳐다도 안 봐요.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라고 난리 피는데 전도사 돼가지고요. 그 간사 때죠. 간사 돼가지고 헌금 좀 하겠다고 500만 원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콧방귀 끼는 거 있죠. 목사도 아닌 게 와가지고 전도사라고. 그래서 헌금 못하셨어요. 감사해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내려놓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번 주에 그 결단이 여러분 현장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기념비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만한 귀한 응답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칠판을 빼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359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 사회를 맡은 32살 정관영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매일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2살 80년대생이고요. 70년대생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 동생입니다. 동생이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처를 받으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제가 혼자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어떤 싸움을 싸웠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앞에 서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 하얗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제 비비크림이 있는데 여자들 비비크림이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 비비크림을 항상 좀 몰래 빌려 쓰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는 흑인 교회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이제는 비비크림을 떠나보낼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흑인 교회 주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흑인 교회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나 모르시는 분들은 대배를 안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돌아가셔서 강단과 소통해야 되니까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광고를 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에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조그마한 간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순모임 때 다 아는 순다락방 포로밀치가 이렇게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오늘 준비가 잘 돼서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개인의 정보를 쓸 수 있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직접 바로 나우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는 NOW라고 부르죠.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굉장히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나눠줄 겁니다. 이쁘고 잘생긴 분이 나눠준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일단 이거를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관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1년 5월 29일입니다. 제 생일 5월 29일 꼭 기억해 주세요. 제 걸 쓰진 마시고요. 5월 29일이고요. 그다음에 예원교회 등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예원교회 등록일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얼추 연도 정도만 2001년 좋아하는 날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날짜 쓰지 마시고 한 2000몇 년 이렇게 정확하게 조금 기억나는 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명, 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직장명은 자기 직장명이 있겠죠. 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 어떤 일이다. 이렇게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한다. 저희가 10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한다. 혹시나 이제 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잘 인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여부.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지금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는 분은 안 쓰는, 이한솔 청년, 저 보지 마세요. 지금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여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주소. 집주소, 직장 주소. 저는 화곡 4동 466-13번지 대연하트 202호 사는데 화곡 4동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갑부도 아니고 화곡 4동이 다 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주소를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있는지. 그 직장 주소. 직장 주소 혹시 지금 직장 주소가 정확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어느 동인지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뭐 무슨 동이다. 그까지만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룹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10개 그룹 해당 그룹 해주시고 감사하게 모름이라고 쓰는 모름. 모름은 뭐냐면 I don't know 이겁니다. 모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모른다고 해주시면 그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써주시고 본부훈련. 본부훈련은 뭐냐면 우리 여기 뭐 1차 합숙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혁거가 갔다 왔던 팀 합숙 그 다음에 뭐요, 70인 1차, 전문별 전도 합숙, 뭐, 미션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예. 본인이 받았던 거를 딱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부훈련은 뭐, 전도신학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학기 재학, 몇 학기 휴학,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2학기까지, 전도신학원 2학기를 들었으면, 3학기 휴학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2학기 휴학이 아니죠. 2학기 마친 거니까. 네. 조금 어렵더라도, 네.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청년회에서 지금 한 360, 70명이 드리고 있는데 한 100명은 없어져. 100명이 없어져. 출석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 잘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잘 써주시고요. 요거를 안 쓰시는 분들 나갈 때 대충 나가면 되겠지. 문을 다 막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내 보낼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시면 주의 보혈에 빨간 피가 있는 헌금통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통이 들고 있으니까 빨간색 거기 들고 계신 그 헌금통에 이걸 넣어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 쓰셨나요? 혹시 아직 못 쓰셨다? 네, 김유진 빨리 쓰세요. 네, 자신감 있게 손들었는데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실 때는 각자 문마다 한 분씩 헌금통을 들고 있으니까 내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네, 그러면 다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년 특별 기도회 2월 9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월 9일까지입니다. 2월 9일까지니까 한 분은 빠짐없이 매일 기도해 오셔서 기차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청년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정말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빠짐없이 오시고 자세한 내용과 장소와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조장 다락방 광고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의 산업성교 연합예배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청년예배를 드리지 않고 갈릴리홀에서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혼자 와있으면 창피합니다. 다음 주에는 3시 반에 밑에로 오셔야 돼요. 당당하게 청년예배 왔는데 청년예배가 없어졌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일단 한 주만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릴리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옆에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갈릴리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금요예배 우리 청년 성가대가 있습니다. 2월 10일이고요. 금요예배 시에 저희 청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250명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거의 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냥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면 막진 않으니까 함께 오셔서 청년이 진짜 되어지고 있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에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요 광고 밑에 목사님 주간 일정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 말고 평일엔 뭐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뭐 놀러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어딜 가는구나, 뭐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청년 예배 후에 건설푸드 레저 그룹 목사님 팀 사역이 청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속하신 그룹원들은 예배 끝나시고 청년 사무실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우리 새가족부 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조해줘서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이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회가 이렇게 느껴지나요? 느껴지고 있어요?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움직이는 소식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이게 2부, 3부, 4부 예배 때 파란색 띠를 딱 메고 이렇게 예배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예배부의 부장과 차장이 나와서 예배 캠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광고를 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년 캠프부 부장 김한기, 차장 배은지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나온 거죠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요. 오늘 말씀이 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념비를 세워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 저희 예배 모든 청년회에서 예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3부, 4부 때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회를 오지 않고 집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모두 함께 이 청년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걸 원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캠프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잠깐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저희들의 뜨거운 가슴을 전하기가 약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적어서
편지로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그 말씀 따라서 카드를 손카드를 따로 이렇게 다 착 네, 만들었습니다. 저희 캠프부에서 이 안에 보시면 막 저희 예배하는 찬양하는 거랑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저희 이렇게 그 뭐 쓸 수 있는 자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대예배도 드리시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시는 우리 그 청년부 모든 분들 이따가 가서 포럼 하실 텐데 그 포럼 시간에 가셔가지고 포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 말씀 자기가 받은 은혜나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 우리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서 밑에다가 멘트만 하나 딱 달아서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목사님께서 미리 예 목사님께서 미리 편지 내용을 또 적으신 게 또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100개월만 주셔도 땡큐!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거를 또 이렇게 딱 순포럼 다 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드리거든요.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뭐 펜이 하나 있잖아요. 예, 혹시 펜을 안 가져와서 또 못 적는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요 펜을 하이테크 0.3mm 펜을 다 꼽아서 준비를 했어요. 예, 요거 쓰시고, 요거 그냥 펜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공짜네요. 아, 예. 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드리는 은혜 같이 거저주는 겁니다. 아, 예. 은혜가 공짜예요. 넘칩니다. 예. 은혜가 넘치시죠, 진짜? 아, 예. 아멘. 네. 나만 하는 말이구나. 어우. 네, 이 카드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예배 캠프 부원들이 예배당 입구에서 카드를 예배 후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담으신 분들이 이 펜을 획득하시고 카드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니까 기도 많이 많이 담으시고 나가실 때 저희에게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죄송하지만 70개밖에 없어요. 예, 이미 기도회 때 몇 번 써서 70개밖에 없으니까 예,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일찍 교회 일찍 나와서 일찍 앉은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 거 다 아시죠? 예, 일찍 움직이시는 분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카드를 쓰시고 나셔서 그냥 이렇게 딱 주시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딱 들고 10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카드를 저는 받는 사람이 이 뜨거운 마음이 같이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10초라도 기도를 하시고 요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순장님께 이렇게 드리세요. 순장님께 드리면은 예, 순장님들은 그룹장님께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럼 그룹장님들께서 저희 3층 여기 이쪽 3층으로 오시면 저랑 배은지 차장님이 있습니다. 그룹장님들이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두 개 드릴게요. 은혜 더 은혜 두 개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념비가 될 수 있게 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기념비로 세우는 그런 작은 헌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상 저희 캠프부 김한기 배은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빨리 가셔서 70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가시면서 네,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기 청년이 이렇게 노래를 좀 부르셨나 봐요.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조금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노래를 못하니까 내려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분이 이렇게 예, 11조를 저희 헌금 때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1조는 저기 4부 예배 때 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11조는 4부 예배 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네,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세 가족이 오셨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등록을 못 하셨지만, 세 가족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오늘 함께 모실 텐데, 일단 우리 최지현, 청년, 그 다음에 윤선영 청년, 한길 청년, 박성근 청년, 이루다 청년, 이루다 뭘 잃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종근 청년, 공윤정 청년, 한인구 청년. 그다음에 여기에 오늘 등록 안 했지만 우리 김진영 청년 왔나요? 김진영 청년
네, 맞구나. 김한별 청년. 김한별. 김한별. 네, 우리 청년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혹시나, 새가족인데 이렇게 아직 올라와서 이렇게 축하받지 못한 새가족들은 함께 이렇게 축하해드리니까 이 시간에 우리 박수와 함께 이분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도자들이 앞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여기로 올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동선 시간 그 선을 일렬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 네. 좀 제가 뭐 주문을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너무 많이 왔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자기 소개, 이름, 그다음 나이,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박성근이고요. 사는 곳은 여기 강서구 화곡동이고 저는 새 가족은 아니고 대학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전 제 어머니 인도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에서 이번에 올라온 25살 한 인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은 아니고 헌가족인데 2011년부터 1년 동안 가끔씩 뒤에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지금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이름하고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연결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루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종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1살이고 친구 소개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윤선영이고요. 등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 이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청년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잠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한 건 아닌데 예배 캠프를 통해서 민선 언니가 이렇게 콕 발견하셔가지고 청년 예배까지 오시게 되셨거든요. 그 계획은 원래 조용히 대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예배 캠프를 통해서 인도됐으니까 여러분들 카드 네, 잘 기도하시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공윤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엄마랑 대예배 같이 드리다가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 청년도 지지난 주에 예배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청년회에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못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캠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주만 오늘만 일어나서 네, 알죠? 오늘은 특별히 일어나서 우리 새가족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왔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쁜 새 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은 우리 뒤쪽에 보시면 네, VIP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끝나는 대로 인도자분들은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 마쳤군요. 나갈 때 꼭 아까 작성하셨던 거 요거 한 분도 빠짐없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마리아의 이름이 영원토록 불려졌던 것처럼 이들이 헌금한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생명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름이 계속 불려질 만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셈의 구원적인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의 경제관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 헌금한 친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들이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큰 응답을 누리는 귀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전도하여 싸움에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축복이 그의 삶과 그의 만남과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며 그 체험을 기억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직장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